오늘 네. 냉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냉동 스케일은요. 인간, 사람의 전신을 냉동시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냉동인간? 중국 최초의 냉동인간 이야기인데요. 바로 신기하다. 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우이 주민과 아내 잔웬 리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38년 전인 1984년 중국 신장이라는 곳에서 두 분이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 잔웬 리엔이 고입시험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 같은 반 학생이었던 지금의 남편 구이 주민 씨를 만나게 됩니다. 되게 어릴 때 만났구나. 잔웬 리엔이고 여기 뒤에 조그맣게 보이시는 분이 구이 주민 씨. 학창 시절 때 사진입니다. 너무 풋풋하죠. 둘이 같은 반 친구로서 좀 친하게 지내다가 마침내 1991년도 이 둘은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습니다. 오 와우. 대단한 얘기다. 이렇게 책임. 너무 닮았죠 아빠랑. 네. 아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들이에요. 헤어스타일도 아들이에요. 비슷하게 가져갔는데. 네, 다 되게 행복해 보여요. 보는 것도 부러워요. 보통의 단란한 네. 그냥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잔웬 리엔이 그 남편 구이 주민을 따라서 건강 검진을 가요. 그곳에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치의가 아내분께서는 폐암 말기입니다. 오 마이 갓. 길어봤자 6개월이고요. 많이 힘들어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구이 주민은 그녀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요. 이제 아예 그곳에서 살다시피 하듯이 그녀의 옆에서 간호하는데 간병하는데 전념을 해요. 어느 정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했냐면 당시의 사진인데요. 아내의 수발을 드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매일 아내에게 예쁜 모자와 목도리와 뭐 옷을 입혀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데 또 전념을 했대요. 첫사랑인데 참. 그렇게 아내와의 이별을 준비하던 중에 구이 주민은 주치의로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시한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체 냉동이 있다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라는 제안을 해요. 구이 주민에게. 인체 냉동? 그 당시에 중국에서 인체 냉동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실험에 참여할 최초의 냉동 인간을 모집 중이었대요. 근데 너무나도 적합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주치의가 권유를 한 거죠. 당사자인 잔웬 리엔의 생각이 궁금해요. 동의를 했나요? 잔웬 리엔, 너가 원한다면 내 손을 잡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요. 잔웬 리엔은 정말 있는 힘껏 손을 잡아요. 그렇게 하자.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둘이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헤어지기 너무 싫었던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잔웬 리엔이 깨어나면 진짜 영화처럼 만나겠네요. 구이 주민은 나이를 많이 더 먹었을 거고.